뚜뚜루뚜뚜뚜 키싱 유 베이베 장난스런 너의 키스에 기분이 좋아.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습니다. 귀엽고 상큼한 표정 지어줘. 방송 시작해가지고 얘가 잠이 덜 깼나봐요 여러분. 자, 본격 혼술 권장 토크쇼 취중 막말의 생중계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우, 시작되었어. 네, 본격적으로 좀 방송을 네. 시작하기 전에 네.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MC들에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채팅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요. 네. 지금 바로 들어서 질문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올려주시는 동안 네. 저는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우도 땅콩 막걸리. 야, 이 우도 땅콩 막걸리. 솔직히 땅콩은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왜 땅콩 막걸리 먹고 싶었냐면 가평에, 거기는 이제 강원도 가기 전이죠, 잣 막걸리를 팔아요. 잣 네. 막걸리 유명한데 저 잣 막걸리를 팔고 정말 잣으로 변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잣을 변했다고? 예,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잣 떼셨네요. 예, 잣 뗀 거죠. 네,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땅콩 막걸리 제가 진짜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자, 잘 흔든 뒤에 엄청 고소하겠다. 위를 잘 눌러줍니다. 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막걸리가 터지지 않게. 방금 뭐 하나 올라왔어요?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 근데 모든 분들이 느끼실 것 같지만 네. 그 화장실에 노란불 있잖아요. 그것만 딱 켜놓고 머리 말릴 때. 아, 그쵸. 머리 말릴 때. 아, 감사합니다. 그때는 아, 머리 말릴 때. 네, 유일하게 쌩얼인데 잘생겼을 때. 그쵸, 그쵸. 아, 저는 그리고 언제냐면, 아, 저 괜찮아요. 저 혼자 따로 되게 놀러 가고 싶은 날 약속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운동이나 하자 하고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했는데 머리가 너무 예쁠 때. 아, 맞아요. 언제인지 알죠? 네. 그냥 털었는데 머리 진짜 예쁜 날 네. 있어요. 그런 날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나갈 데가 없어. 그대로 스프레이로 고정하면 딱 예쁜 머리. 그니까 짠. 막걸리가 약간 평 그냥 막걸리보다 더 약간 갈색 빛이 난다. 냄새 너무 좋아요. 오. 오. 와. 야. 야, 막걸리에 땅콩잼. 진짜 땅콩잼이 넣은 것 같아요. 와, 자, 요를 님의 질문입니다. 동안이가 평가하는 진훈이 형 인성. 인성. 아니 너무 웃긴 게 제가 이거 하고 나서 글을 보는데 정진훈 조인성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했었어. 정진훈 조인성. 뭔가 했어. 아, 진훈이 형 인성 너무 좋아요. 네. 야, 그럼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 되게 오래 만났던 동생처럼 네.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아, 여러분들 들리시죠? 네. 아니, 진짜로 진심으로. 아니, 근데 제 인성을 얘기하기 전에 동안이가 인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놈의 나야나 이거 빼고는 진짜 너무 네. 아, 그거 너무 좋아서 그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쵸, 뜨겁죠. 네, 그 정도로 좋을 줄 몰랐어요. 제가 뱉어놓고 조금 놀라긴 했어. 생각만 한다는 게 이제 말로 나와버려. 뭐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이제 시작한 의미로 함께 짠 한번 하고 시작하죠. 아, 좋습니다. 네. 난 벌써 다 먹었어. 저희 막걸리. 아, 진짜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요즘에 술을 너무 안 먹어서 자꾸 이렇게 빈혈이 와가지고. 자, 여러분. 치어스. 치어스. 짠.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땅콩 확 올라온다. 야. 자,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좌찌 우찌 김오찌 님이 좌찌 우찌 김 좌찌 우찌 김오찌 님이 질문입니다. 여자한테 매력 어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투 MC만의 매력 어필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매력 어필 방법? 저는 네. 매력 어필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정말 계속 뚫어져라 봐요. 나랑 똑같구나. 너무 좋아서. 그쵸, 그쵸. 네. 혹시 막 그런 거 못 숨겨요? 막 마음의 소리 이런 거 잘 못 숨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계속 이러고 보고 싶어요.
야 근데 너가 그렇게 쳐다보면은 그 약간 쌤이 아니냐? 제가요? 응. 넌 눈이 너무 깊어. 고래니? 눈이 너무 깊어서 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약간 심장 뚫릴 것 같은 기분인데. 카메라 한 번씩 그러면은. 카메라요? 네.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이 눈빛 안 쓴 지 정말 오래됐는데. 정말로? 네. 고등학교 때 써본 거야? 네. 그냥 진짜로 이렇게 떨어져 봤어요. 오메 지금 나 죽어 헉 안 돼 급하게 건배 누나 죽여 형도 한번 보여주세요. 심쿵 심쿵 쿵쿵 하트 뿅뿅 오늘 핑크색 니트 심쿵 엄청난 가슴 크기 김동완 인성. 아니 그나저나 제가 술을 또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막걸리를 마시는지 어떻게 아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야 나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뭐예요? 떠먹는 막걸리. 떠먹는 막걸리요? 이게 떠먹는 막걸리래요. 신기하다. 푸딩 같은 거. 푸딩 같아요. 이렇게 이름이 이화주인데 생각보다 포장이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고 어 잠깐만. 대박이다. 응? 오호. 아니 약간 막걸리인데 요거트인데 된장의 그 신맛도 있고 효소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유산균이 정말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은. 아 궁금하다. 야 이거 먹으면 훅 가겠는데. 짠. 아우셔! 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와 정말 맛있다라고는 아우 저 죄송한데 전어 철인데 저 전어 구이 한 마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와. 제 스타일 아니에요. 굉장히 시고 와 진짜 쓰다. 우리가 와. 그냥 카페에서 먹는 그 요거트라면 리얼 요거트를 먹는 그러니까 리얼 막걸리 막걸리의 어떤 응축된 그 맛을 네. 이 한 숟가락에 이 막걸리 한 병을 먹는 듯한. 아 식감은 분명 요거트거든요. 피디님 잠깐 나와보세요. 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진짜 리얼을 일로 와보세요. 자, 네, 솔직한 평을 말씀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매력 어필을 했었잖아요. 오늘 쉬운 말 주제가 이 매력 어필과 관련된 주제인데 형 뭔지 예상 되시나요? 매력 어필에 관한 예상이요? 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네. 잘 모르시면 안 될 텐데 형님. 네 오늘 주제는요 우리를 너무나 설레게 하지만 또 가끔은 우리를 괴롭게 혼술하게 만드는 바로 연애입니다. 첫 번째 사연 제목부터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달 달린 옷. 뭐지 이거? 안녕하세요. 4살 연상 남친과 5개월째 연애 중인 28살 여자입니다. 제 남친은 자취를 해서 남친 집에 자주 데이트를 하는데요. 그곳엔 늘 제가 입는 편한 옷이 있어요. 2분 후엔 늘 개서 옷장 안에 넣어놓곤 오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편한 옷이 엉뚱한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침대 위였어요. 자기야 내 옷이 왜 여기 있어? 했더니 남친이 빨려고 꺼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때 남친이 좀 당황했다라고나 할까? 근데 그 이후로도 제 옷이 점점 이상한 곳에 가 있기 시작했어요. 신발장 근처 화장대, 식탁 의자, 심지어는 욕실 수건 걸어놓는 곳까지. 남친한테 따졌더니 너 없을 때 네 향기가 너무 그리워서 옷이라도 들고 돌아다녔어. 이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근데 남친을 더 못 믿겠는 증거가 하나 더 나왔어요.
저는 검은 단발머리인데 최근 남친 집에서 빨간색 긴 머리카락이 발견됐다는 거죠. 심지어 아이고. 그 옷에도 한 가닥 붙어있었고요. 아... MC님들 이거 빼박 바람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잔에 술을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빼박인가요? 이거요? 네. 이건 빼박이고 나발이고 어딨어. 아유. 이건 무조건이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연의 남자친구분은요 그냥 바람이에요. 이거는 빼박이죠. 빨간색 머리카락 누가 있어? 나 말고는 내 주변에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빨간색이었을 때 진짜. 그쵸, 빨간색 머리 힘들죠. 빨간색 머리카락은 남자가 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색이에요. 네. 누구 계세요? 여자 중에. 너무 나빴다. 나빴어. 이분 사연 보내주신 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극혐이네요. 해야 돼. 댓글도 다 지금 아주 분노에 네. 가득 차있네요. 부들부들. 아니 양다리인데 여친 옷까지 펴? 아 완전 헤어져. 머리를 핏빛으로. 아 머리를 빨간색으로? 머리를 빨간색으로 핏빛으로. 머리를 핏빛으로. 아. 그 정도로 분노가 지금 모두가 지금 막 누가 그러셨는데 똑같 두드려 펴야 된다고? 뜨거 펴버려. 살려두면 안 된대요. 여기서 살려두면 안 돼. 얘는. 아 진짜 이거 떠먹는 막걸리 밥에 비벼먹게 해야 됩니다. 와 진짜 잔인하다. 자 바람핀 애인 내 상황이라면 용서할 수 있다 없다인데 어떻게 바람 폈냐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람 폈냐. 네 솔직히 바람 폈다고 무조건 용서를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싹싹 빌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막 이런다면 뭐 한 번쯤은 용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정도의 마음에 허용이 안 되네. 근데 진짜 그건 있어요. 뭐 핀놈 뭐 또 핀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람 피는 거는 습관이래요. 그럼 핀 사람 또 피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죠. 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아, 어. 네. 저 말이 맞네. 아 근데 하, 진짜 바보다 어떻게 입 아 너무 그렇지 않아? 입던 옷을 또 입히고 그걸 여자친구 와서 또 입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빨긴 했을까 그 옷을? 안 빨았으니까 머리카락이 있어. 아 너무 싫을 것 같아. 아 지금 텐션 떨어졌어요 지금. 아, 그렇죠. 텐션 떨어지니까 여러분 짠 한번 합시다. 네. 아 참 다들 텐션 떨어지셨죠? 네. 넌 왜 안 오냐? 뚜뚜루뚜뚜뚜 kissing you baby. 그 남자친구 바람 인정? 이제 해야죠 뭘. 바람 인정하고 그분이랑 그냥 잘 만나다가 또 바람 펴서 헤어지세요. 건배. 아우 바람 피우지 안 돼요. 확 그냥 진짜. 파티로도 남사친 여사친과 관련된 사연이 왔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초반 여자예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오래된 남사친이 있어요. 서로 애인 생기면 연애 상담도 하고 욕도 스스럼 없이 하고 정말 진정한 남사친이거든요. 근데 요즘 그의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가 수족 냉증이 심하거든요. 손이 너무 시려워서 야 나 손 진짜 차갑지? 하면서 아 근데 남사친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뭐라고? 다시 봐요. 야, 나 손 진짜 차갑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사친이면? 아니, 이게 여자가 한 얘기잖아요. 아, 여자가 한 여자 대사잖아요, 여자. 아, 여자 대사처럼 말했는데? 아닌가요? 남자처럼, 남자 같았어요? 취했어요? 야, 나 손 진짜 차갑지? 하면서 걔 팔뚝을 잡았어요. 근데 확 뿌리치는 거예요. 전 괜히 무안해져서 뭐야 했는데 야 스킨십 하지 마라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짜증날 일인가 싶어서 기분이 상했죠. 나중에 술 먹으면서 너 아까 그렇게 말한 거 기분 나빴다 했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넌 아무 생각 없이 잡는 거지만 난 진짜 숨이 턱턱 막힌단 말이야. 저는 벙쪄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죠.
그리고 그날 술을 먹는 저한테 야! 너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많이 펑하시고 다니냐? 다른 남자애들 있는 데에서 이렇게 많이 먹고 다니지 마라! 이러길래 뭔 상관이래? 했더니 야! 야! 내가 못 챙겨주잖아!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러던 애가 자꾸 이렇게 인소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해대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야... 이거 대체 뭐죠? 야 인소적 모먼트. 야 이런 거 인소적 모먼트인데 좀 감성적이고. 야 내가 못 챙겨주잖아. 그래 그런 거. 그래 그런 거. 아 이렇게 했었어야 했어요? 아 노래가 생각나네요. 2AM이 부릅니다. 친구의 고백. Baby 이제는 내게 와 and be my lady. 너나 오랫동안 지켜봤어. 말없이 서서. 아 댓글에 저희 가수라고. 아 둘이 가수였네. 아니 맨날 우리가 여기서 술만 같이 먹고 있으니까 그런가 본. 저희 가수예요. 저희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너무 동네 친구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약간 우리가 그런 건 있어. 좀 야 술 사줘 그러면 아 싫어. 아 술 사줘. 아 싫어. 아 술 사줘. 아 어딘데. 아 어딘데. 이러고 나가는 바보들 있죠. 맞아요 맞아요. 동네 친구들 중에 되게 맞아요. 착해가지고 계속 술 먹자 그럼 계속 나오는 애들. 야 이런 경우 조금 약간 그 친구도 아 되게 힘들겠다. 그렇죠. 제 친한 동생 중에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네네. 걔가 되게 만나는 남자친구들마다 되게 별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늘 옆에서 몇 년 동안 지켜본 친구가 계속 야 너 이럴 거면은 나 만나. 내가 너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진짜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어요. 와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럼 다행이다. 그 남자애는 계속 너무너무 힘들고 그 마음을 계속 지키다가 이렇게 탁 했는데 이제 와 그런 경우도 있었어. 사랑은 타이밍이네요.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친구였던 여사친이 고백을 한다면 친구 사이를 지킬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아 저는 힘들어요. 아, 전 친구는 진짜 친구여가지고 아. 만약에 친구랑 사귄다 이러면 약간 약간 힘들어요. 아.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면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라서 저와 걔가 친구라는 거는 친구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봐줘 태연이님이. 아, 깜짝이야. 내 남사친 더러운데 붙으면 두드러기 남. 남사친 맞네요. 아 야, 남사친이다. 인정 인정. 진짜 남자 사람 친구. 네. 아. 네. 남사친 여사친이 애인보다 좋을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 좀 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여자친구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장난으로라도 막 심한 말 못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왜 여자친구한테 할 수 없는 속내가 분명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좀 여자 사람인 친구한테 네. 어쨌든 감성을 알고 생각도 잘 알 테니까 네. 좀 그런 것도 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편한 것 같아요.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말 나온 김에 남사친이 인터넷 소설에 나올 법한 네. 대사를 해가지고 약간 사연녀가 설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해보자. 인소가 인터넷 소설이죠? 네. 아. 이거 안 할 수 없죠. 이거 진짜 띵장면. 늑대의 유혹. 야 동환이가 한다는데 막 하지마 하지마 제발 제발 하지마 그만해. 아 아니 하지마요? 소름이라고. 이럴수록 우린 한다. 해야지. 나도 나도 한다. 못하겠다. 안돼 하지마. 나도 한다. 아 왜? 아 카메라 제대로 해줘요. 멀리. 아 진짜. 내려놔 이런. 아 죄송해요. 시키는데 어떡해요. 해야죠. 그 두 번째 그거. 뭐 하는 거야 꼬맹아. 아,
이게 이것도 푸드에서 나왔던 거예요, 말이. 진짜로? 뭐라는 네. 거야, 꼬맹아가 실제로 방송에 나왔어요? 이게 남자한테 쓴 말인데 저희 푸디오에 네. 제일 어린 친구가 떨어졌을 때 니엘 형이 안아주면서 뭐라는 거야, 꼬맹아. 야자! 나 이거 못하겠다. 너 이거 할 수 있어? 방금 했잖아요. 아, 나는 이거 뭐라는 거야, 꼬맹아가 그런 말투가 아닌 줄 알았어. 약간 왜 교회 동생 같은 여동생 느낌 있죠? 그래가 막 오빠 너무 좋아해요 이랬을 때 너무 동생이 에이그 뭐라는 거야 꼬맹아 뭐라는 거야 꼬맹아 어 미치겠다 어 그 꼬맹이가 바로 나 때리는 거 아니지 이렇게 워리우겐으로 워리우겐 아 미치겠다 이건 뭐야 3번은? 인턴 인소 이건 진짜 인소? 야 너 내 노예해라 방과 후에도 널 보고 싶으니까 저 사진 뭐야 사진 아 돌겠다 동환아 동환아 네 아 저도 하라고요? 그럼 야 너네 노예해라 방과 후에도 널 보고 싶으니까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인소에서는 그 잘 나가는 농구부의 주장 선배 아 맞아요 어 주장 선배 약간 농구는 서태웅 정도로 하는 주장 선배가 네. 중학교 한 3학년이야 그 선배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어,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로 돼 있어 학교 후에 막 이렇게 뛰어가다가 아이쿠하고 부딪혔네 예, 그러면서 가슴팍에, 시작된 가슴팍에. 어떤 인소 어, 가슴팍에 딱 부딪혀서 어, 넘어져서 시작된 어떤 그런 인연 그 중학생은 어, 중1이야 이제 막 올라왔어 아... 초등학교 때 꽤나 예뻤다라고 했지만 중학교 때는 나는 이제 공부를 할 거야 다짐을 하고 올라왔지만 아... 그 오빠 덕분에 어, 다시금 연애 세포가 좀 살아난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와 이거 싸이월드 있었던 거 어떻게 너가 남자 내가 여자 뭐 할래? 너 남자? 제가 남자 할게요 어 그래 네 나 좋아하지 마 그게 뭔데?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괜찮았어요? 저 오늘 많은 분들이 우와. 떠나가실 것 같습니다 와 미치겠다 아 칼 내려놓으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어, 강아지 칼 내려놔 그거 아니야? 아 손발 없어졌다 아... 야, 가서 족발 좀 사와라. 발이 없어졌다. 사연에 대한 우리가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네. 어... 야, 정신이 없네. 사연 뭐 있냐? 참 다들 머리 아파요, 그쵸? 네. 어, 연애는 뭐 제 이런 말씀들이 좀 그렇지만 뭐 안 하는 게 속이 좀 편하겠네요. 안 하는 게 외롭긴 하지만 네 솔로 천국이에요 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술이나 한잔 하죠 네 네 사연 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네 어쨌든 뭐. 오늘의 첫 생중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야 헛소리밖에 안 했는데 뭘 벌써 마무리야 시중 막말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여러 가지 선물 많이 드리니까 재밌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오늘 중간 회식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회식 처음 해봐요 네. 아까 방송 하나 딱 찍고 Let's go, go. 감사합니다 짠 이거 녹화로 오는 게 술 한잔 하러 오는 기분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런 기분이라가지고 어, 오늘 동환이랑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할 수 있나? 오늘이 기점인 것 같아 한 주에 그래서 한 주 마무리 할 수 있고 네. 오늘 딱 술 먹고 내일부터 다시 일하고 약간 이런 맞아요, 기분이 맞아요. 들더라고 6, 7회 찍었는데 부풀어졌어 너의 이미지가 진짜. 아, 정상 아니다가 처음에 있었는데 진짜 정상 아니다가 됐고
아, 얘 되게 잘 놀겠다가 있었는데 야, 얘 진짜 잘 놀겠다 그랬어. 아, 진짜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짜. 처음에는 안 불렀죠. 얘 선배님이시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안 떨고 편하게 하겠습니까? 계속 잘해주시고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많이 진짜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아, 그게 느껴져. 아, 진짜요? 처음에는 막 아, 제가 이제 막 단추 풀어 치고 왜 그래요? 어, 아파! 이렇게 하는데 아프진 않은데 되게 묵직한 것 같아요. 이걸로 맞으면 참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 벌써 몇 개월이지 그러면? 두 달 만에 진짜 많이 친해졌다. 네. 아, 편하냐? 아, 많이 편해졌죠. 옛날 처음보다는. 편하네. 말 못 알아듣는 거 뭐냐? 아니야, 귀여워. 왜요?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 형들이 막 놀리는 거 있잖아. 아, 편하냐? 편하냐고 막 이러고 있잖아. 원래 술을 몇 가지 몰랐잖아. 네. 술을 많이 배운 거 같아? 진짜 많이 배운 거 같아. 아, 진짜로? 제가 못 먹어본 술이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지. 유익한 거 같습니다. 아, 좋다. 난 진짜 이 방송에서 너가 술 많이 배워가면 난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진짜 교수님. 엄마 제가 생방 끝나고 숙소에 가면은 그렇게 뒤로 오빠 이게 진짜 많이 왔대요. 엄마 하지마. 벌써부터 거짓말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야 들어가자마자 자자 야 뭐해봐 뭐해봐 뭐해봐. 아니 에이. 내가 오늘 시중막말을 갖다 왔는데 진우 형한테 뭘 배웠냐면 이 소주는 그런 거래. 와 진짜? 이거 한다고? 아, 그런 게 아니라 맥주를 막 한 캔 마신다 그러면은 맥주는 이제 진은 형이 추천 주시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야? 알아봐. 태현이. 어? 태현아. 어? 야? 나 진훈이. 아, 어, 나요. 안녕. 안녕. 태현아. 태현. 끊었네? 태현아. 네. 잘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 보고 싶어. 동환이랑 지금 방송하고 나서 뒤풀이하고 있거든. 아, 정말요? 동환이 여기서 술 엄청 배워가고 있어. 너 어떡할 거야? 너 진짜. 아니, 그러니까 맨날 저 점점 술을 뭔가 술의 보수 같아요. 입에 독하고 보면은. 진짜로? 네. 아, 얘 진짜였구나. 뭐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네. 나중에 보자. 네. 응? 이제 거의 절반도 지나왔고 한데 벌써 우리 이제 절반만 만나면 더 이상 못 만나. 그래도 우리 팀은 참 좋은 형님들 만나가지고 정말 너무 좋게 방송하고 있지만 다시는 안 보겠지. 원래 그래. 길바닥이라는 게 다. 하나 들어가네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카톡, 파티 뭐 여러 국면으로 여러분들의 얘기 많이 듣고 있으니까 서로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 부분만 나가겠네요. 그치? 저희의 한 잔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잔. 지금 잠깐 건배. 본부장님. 네. JTBC 만세. JTBC 2 만세. 그리고 오늘 생중계로 보신 취중 막말은요 파티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네. 10월 13일 오 금요일이다. 13일이 금요일. 제이슨. 오, 조심하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뒤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10월 13일 금요일부터 다시 보기와 다시 듣기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